값 번다고 왔는데 밥을 더 많이 먹은 것 같고. 하이시스 여러분 안녕하세요. 뭐든지 즐겁고 재밌게 파자 아씨입니다. 오늘은 저한테 특별한 어플이 있어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벼룩시장 구인구직 어플입니다. 벼룩시장 구인구직에서 저한테 미션을 주셨습니다. 어플을 이용해서 중장비 1일 알바를 구하고 직접 체험을 해보라는 미션입니다. 제가 제 채널에서 지게차 운전 기능사에 대한 강의 업로드를 하고 있는데요. 지게차 운전 기능사 자격증이 2019년 20대 분들의 인기 자격증 중 1위이자 구인업체에서 가장 필요로 하고 활용도 높은 자격증 1위라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자격증 취득을 하고 있는데 취득 후에도 실제 일자리 구하기가 정말 쉽지 않아요. 특히 인맥 없이 중장비 일자리 구하기는 정말 힘들어요. 이 벼룩시장 구인구직 앱을 통해서 중장비 일자리를 구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기 왼쪽 상단에 줄 3개짜리 더보기를 누르면 회원가입, 페이스북, 네이버, 뭐 카카오톡을 이용해서 가입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간단하게 어플 로그인을 하실 수가 있고, 자 이제 테마관이라는 게 있는데 다양한 종류의 세탁 일자리, 경력 단절 여성을 위한 추천 일자리, 집 밖은 위험해 재택 일자리, 뭔가 이 사용자 입장에서 다양한 테마들로 나눠져 있는 것 같아요. 또 이 시즌관을 보시면 요즘 시즌에는 어떤 핫한 일자리가 있는지 또 볼 수 있습니다. 기름 채우고 지갑도 채워주는 주유소 일자리. 이거 약간 솔깃하네요. 또 추운 날씨니까 뭐 따뜻한 카페 일자리. 업직종 전문관이라고 해서 벼룩시장 구인구직에서 가장 인기가 많다는 전문 인력을 구하는 업체들이 모여 있어요. 청소미화, 버스, 택시, 대리기사. 이렇게 쓱 한번 봤는데 테마로 나눠져 있고 카테고리가 있기 때문에 어떤 일자리를 구해야 할까 고민을 하시는 분들은 벼룩시장 구인구직 어플을 깔아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이제 저도 미션 수행을 해야 되니까 일자리 빠르게 찾기 눌러보도록 할게요. 이 희망 지역은 경북 전체로 하고 희망 업 직종은 운전 배달에서 지게차 굴착기 페이로더 쪽으로 이렇게 선택 완료를 했습니다. 근무 조건 일단 넓게 보고 일자리 찾기. 여기 로더 기사도 있네요. 로더 쪽을 선호는 하는데 실제로 하면은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근무기간을 1년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 우선 가까운 데로 문의를 해볼 수가 있겠네요. 자 일단 한 군데 로더 운전이라고 해서 전화를 해보도록 할게요. 떨립니다. 전화하기를 누르니까 바로 이렇게 전화번호가 떠요. 이게 아무래도 이게 하루 알바를 하는 거라서 조금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또 구해보겠습니다. 구미네요. 뭔가 상차하는 것 같아요. 트럭에. 일단 하루 업무를 해볼 수 있는지 제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거 하루 체험이다 보니까 이게 찾는 게 쉽진 않은데 어쨌든 제가 두 군데 정도 연락을 해봤고 둘 다 연락을 주신다고는 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몇 군데 더 연락을 드리고 좀 더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드디어 오늘입니다, 여러분. 제가 며칠 전에 벼룩시장 구인구직 앱을 통해서 알게 된 굴착기 일자리죠. 공사 현장에 있는 김천으로 떠나서 일을 해볼 예정입니다. 출발! 안녕하세요. 아, 어서오세요. 발렌타인데이라가지고. 아, 예, 고맙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혹시 두 개를 수행하는데 이거 하나 없어있나요? 도정 씨는 여기 있는 이제 굴착기로 상사 작업을 한번 하시면 어떨 것 같아요? 이쪽으로 오시죠. 이쪽으로 왔다면서. 저 따라간대, 좀 빨리빨리 따라가야 되겠지. 정말 밀착 시대네요. 안녕하세요. 예, 안전대봐요. 잘할 수 있으세요? 자동거는 어떻게 됩니까? 이게 왜 잘못하면은 왜 현장에서 욕을 먹는지 알게 되었어요. 만약에 제가 저 차 안에 있다고 생각을 하면은 이 부분이 질러 붙이지 않나.
하나 더 있는데. 공부 받아 주는 거예요? 네. 이렇게 무방비로 갑자기 빼보시면은. 아, 그, 저 공사 몇 년 동안 하는 건지. 지금 이게 지금 벌써 한 4년째 됐어요. 그럼 앞으로 몇 년 남은 거예요? 5단계 끝나요. 어, 그러면은 이제 저 땅 이제 파고 나서 이거 내가 만들었다. 내가 다 포장 다 했다. 땅만 파서 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다 머리 속으로 구상을 해가지고 이게 모양을. 오전에 굴착기 상차해보니까 어떠셨어요? 역시 쉬운 일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오늘 밥값 번다고 왔는데 밥을 더 많이 먹은 것 같고. 어쨌든 오늘 하루 최선을 다해서 밥값을 벌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다. 벼룩시장, 구인구지, 옷자리 빠르게 짓기. 옷자리 빠르게 짓기. 어? 안 감해도 있네? 아무래도 제가 일한 것보다 먹은 게 더 많은 것이 아닌가. 오후에는 좀 더 열심히 일해보도록 할게요. 선배님을 괴롭히러 가보겠습니다. 아까 했던 거 한번 해보고 싶지. 제가 이런 줄 알았어. 양말 뒤에 꺼내. 완전 내버려. 아니, 그렇지. 일을 땡겨 왜 그래. 안 되죠? 90도를 맞추라고, 90도. 봐봐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접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많이 접히면, 그러면서 스팀을 접으면 이게 모양이 맞을 거 아니에요. 지금, 선배님의 피드백을 듣긴 들었는데, 따로. 여기서 각각을 누르면서 스팀을 땡겨요. 땡겨서 스팀을 땡겨. 하나 접어요, 하나 접어. 응? 바가지가 너무 접었어, 우리가. 많이 쌓았네. 오늘 어떠셨습니까? 감사드립니다. 예, 예, 수고하, 고생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15만원. 다행포건 토끼도 주셨어요. 15만원 5시간이니까 시급으로 약 10만원 정도? 그런데 현실적으로 자격증 취득한 후에 현장에 오게 되면은 바로 현장으로 투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거의 열정페이로 부기사 생활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도 능숙한 부사가 되면은 월급으로 400에서 500 정도 받아간다고 하고 1급으로는 한 60만원 정도 받아갈 수 있다고 합니다. 능숙하면. 제가 벼룩시장 구인구직 앱을 통해서 다잉토건이라는 회사를 알게 되어서 오늘 하루 현장 체험을 해볼 수 있었는데요. 앞으로도 벼룩시장 구인구직 생활 밀착형 일자리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름에 안 덥고 시원하고 비싸겠네요. 한 2억 정도만. 아, 이게 만트로. 우와, 대박. 이거 잡수는 커피 골프 갖고 다녀. 와, 여기 냉장고예요? 네. 건도 있고 이거는 바람이에요? 바람이에요. 아, 여기 제일 재밌네요. 덤프 차량을 처음 타가지고 많이 놀래요. 천국 같아요. 아주 좋다. 천국이라고는 얘기 안 했는데.